송중앙기관 군중무용 경연이 3월 28일부터 4월 23일까지 평양체육관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경연에서 참가자들은 경쾌하고 흥겨운 춤판을 펼쳐 수도의 분위기를 더욱 이채롭게 장식했습니다. 1선과 2선, 3선에 걸쳐 진행된 이번 경연에서는 금속공업성,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송중앙기관 군중무용 경연은 온 나라의 혁명적 낭만과 희열이 차넘치게 하는 데서 좋은 계기로 됐습니다.